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은 내가 일년에 제일 힘들 때가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알아? 9월달, 10월달이야. 9월? 어, 왜 그런 줄 알아? 이게 이제 그 나도 이제 내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. 나는 사실 나름 이제 뭐 진심으로 이 업을 하는 건데 그 뭐 카페에 이제 뭐 그 애들이 이제 북적북적 그리다가 국가직 지방직 끝나고 나면 이제 필압 발표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 필압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. 이제 최악 발표라고 애들이 이제 지금 자기 인생 딱 찾았을 때 떠나잖아. 애들이 빠져서. 근데 시즌이 바뀔 때는 내가 뭐 좀 나는 사실 나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내 실명 거론해도 좀 이해를 하세요. 네. 애들이 이제 시즌이 바뀔 때가 되면 또 학원이 좀 미는 이제 우리 문동균이나 전한규 선생한테 쫙 또 밀려가잖아. 이제 그러니까 나는 우리 카페 같은 데가 이제 작년 예를 들어 국가직 지방직 같은 데는 하루 일 평균 한 방문자가 한 6만 명, 7만 명 돼. 근데 이제 7월 달에 이제 국가직 지방직 끝나고 나면 이제 확 줄어.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내가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. 이제 8월, 9월, 10월인데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잖아. 그럼 이제 애들은 진짜 진선 찾아서 떠나잖아. 나는 여기 내가 이게 업이니까 남잖아. 이게 막 어떤 정신적 공허함이 되게 커. 그 다음에 또 애들이 그럼 또 새로 진입한 애들이 그냥 내 강의를 듣냐. 새로 진입한 애들은 일단 학원에서 믿는 애들 들잖아. 나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. 어차피 저 새끼들 좀 올 텐데. 난 별로 그 새끼들 저 크리스마스 정도 되고 뭐 약간 날 추워지면 지금 어차피 올 텐데 저거. 그래서 이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왜 9월달 10월달 정도 돼갖고 애들은 이제 합격을 해갖고 다 보따리 싸갖고 이제 왜 독서실에서 이제 합격을 해갖고 방 빼고 되는 지방으로 내려가고 뭐 그러잖아. 그럴 때 독서실 주인의 마음이 이제 그 마음인 거지. 아 그런 거 같아서 참. 그래갖고 막 정신적으로 맞아, 약간 허전한 8월달, 9월달, 10월달에 정신적으로 되게 허전해요. 카페 방문자도 막 갑자기 막 6만, 7만, 8만에서 막 2, 3만으로 확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막 좀 허한 그런 느낌이 있어. 아 근데 카페 방문자가 6만, 7만, 8만이면 1탄 아니에요? 에이 우리 전환기 쓰는 거잖아. 맞아, 맞아. 몇십만. 아, 전환기 빼고는 우리가 제일 많아. 근데 왜 그게 학원에서 이렇게 그거 하는 거야? 에이 그건 이제 개인 사이트를 운영하면 원래 그래. 어 그래요?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인데. 아 자 수위 조절하세요. 어 근데 합격을 하고 나서 애들이 합격을 하고 나서 애들을 만나잖아. 그러면 진짜 애들이 정말 특히 남자애들도 그렇고 여자애들도 그렇고 특히 여자애들 같은 건 진짜 애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애들이 멀끔해지잖아. 그러니까 이제 합격해서 이제 몇 달 약간 아니 합격해서 몇 달 이렇게 근무하고 뭐 이러다 보면 애들이 진짜 직장 일이 달라지죠. 어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일하는 거에 나름 뭐 힘들지만 만족해 뭐 그런 애들이 많아. 어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왔다 가면 이제 아, 얘네들은 다 합격해서 이제 진생 사는데 이제 나는 이제 맨날 또 쳇바퀴를 또 돌아야 되니까 그걸로 인한 어떤 약간 어떤 공허함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 그런 거 못 느껴요? 저는 별 상관 없이 그냥 지냈는데 아니, 선생님 되게 착생단에 반대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. 약간 정주는 게 있는 거지. 그러니까. 아니 아무리 이제 카페나 사이버상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정주는 게 좀 있는 거지. 선생님 글 쓰는 거 보면 느껴져요. 글 쓰는 거 보면 그게 느껴져. 어, 나 그러니까. 진짜 좀 섭섭해. 되게 정말 애정하고 막 그런데 이제.